네,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요.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새해 여전히 저희가 바라보는 상황은 뭐 IT나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섹터들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목할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지난 연말을 보자면 투자를 보신다면 기관들이 6거래를 연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유진테크로 매수가 집중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3분기 관련해서 물류 이슈로 인해서 일부 장비 매출 인식이 4분기로 이연되면서 4분기가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P2 그리고 SK하이닉스 투자분 반영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올해 장비사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웨이퍼 캐파 증가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만 단위당 캐펙스 증가가 있습니다. 결국 미세화 공정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혜로 유진테크를 볼 수 있습니다. 수혜 강도는 역시 이제 신규 장비의 재택률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LPCVD 중심에서 라지 배치 ALD라든지 미니 배치 ALD 그리고 메탈 QXP 장비 등으로 새로운 장비들이 장비 포트폴리오에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지 배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P2 관련해서 1나노 DRAM 신규 투자에 대한 적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QXP 같은 경우도 기존 DRAM에서 NAND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싱글 LPCVD라는 장비라는 경우도 미세화 전환에 따라 적용 레이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그 하이닉스의 DRAM 투자는 우식 관련된 미세화 전환과 그리고 M16 신규 투자 때문에 지난 과거 3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의 DRAM 공정 침투율이 높은 유진테크의 수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P3 장비 입고는 올해 2분기 정도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마 말씀드렸듯이 투자 스케줄을 감안한다면 분기 후반부로 갈수록 분기 실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우세한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LPCVD 물량 확대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배치 장비에 대한 실적에 따라 실적 업사이드도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또한 모멘텀으로 장비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장비 반도체 대형주와 주가 상관관계 상당히 높은 장비주 같은 경우가 반도체 대형주 주가 반등 구간에서 주가 동조화가 이루어질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 실적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유진테크는 여전히 상승 룸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유진테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해 첫날, 첫 거래일인데요. 어떤 장 예상하십니까?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 등 주요 경기 지표가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12월 FMC 의사록이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등 월 초에 몰려있는 대형 이벤트 결과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간적으로 뭐 이번 주간을 나타나고 본다면 지지 관련된 코스피 지수는 2950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증시 휴장 기간 동안 이 거래일 동안 아마 미국 증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특정 악재가 부각된 것보다는 아마 월말 거래 지속 그리고 이제 이런 부진한 어떤 거래 때문에 차익 실현 압력이 확대되는 데서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뭐 30일 기준 58명에 육박하는 등 오미크론 사태는 현재 진행형 사실입니다만 사망률이나 그리고 정부의 엄격성 지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델타 변이 당시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는 증시에 상수로 받아들이는 환경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오미크론 사태 이후에 주가 회복력이 취약했던 리오프링 관련주에 대한 진입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연준의 테이프링 관련된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된 시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연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 입장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도달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12월 고용지표가 컨센서스 이상으로 개선세를 보일 때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3회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4분기 국내 주력 기업의 잠정 실적 등 주후반에 대형 이벤트가 집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초에 약간의 뭐 경계 심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될 거 아닌 것 같고요. 언급했던 리오프닝이나 IT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중 중심으로 압축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